최대 관심사는 어제 저희 돌직구 쇼 보도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압수수색 전에 이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합니다. 자, 유동규 씨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제 압수수색 당시 20분간 현관문 안 열어주고 휴대 전화 창밖으로 던져서 증거 인멸했다는 의혹. 결국 저폰못 찾았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러자 유동규 씨는 SBS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때왜 던지겠냐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던진 것 같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해명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던진 것 같다 왜 죽으려고 했죠 자 검찰은 인근 도로 수색했지만 끝내 휴대전화를 못 찾았습니다 자 아리송한 해명 유동규 씨 건물 관계자. 수사관들은 휴대전화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다른 누가 가져갔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자, 이건 뭐죠? 압수수색 허탕 뒤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잠실에서 잡히기도 했다. 유동규 씨의 자택은 용인이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데 많은 언론들의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저 휴대전화를 확보 못했다 아직까지. 아니, 조금은 좀 황당한데 요런. 어~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이재명 지사가 강연에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대목도 다시 화제 되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언급에는 사고를 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그럼 휴대전화를 뺏기고 안 뺏기는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기한 행동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 나왔던 화천대유에 대한 내용은 민간에서 막대한 특혜를 가져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만배 씨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유동규 씨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민간 계획이 막대한 민간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판의 역할이고 그리고 화천대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선수의 역할입니다. 이두 개의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심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선수랑 심판이 뒤섞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비난이 쏟아지죠. 그동안 내사를 통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미국으로 유의자적 도피했던 남욱 변호사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수사에 ABC를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어디 가는지 살피지도 못하는 거고 밖에 던졌는데 누가 갖고 가잖아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닙니까? 관련돼서 누가 범죄행위 저지른 거니까 빨리 살펴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검찰을 보면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주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증거를 인멸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이 유동규 본부장이 또 다른 증거 인멸할지도 모르는데 긴급 체포를 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많아서 이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사건이 진실 밝힐 수있긴한 건가? 이런 걱정과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어제 김병민 대변인님,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가 압수수색 전에 증거가 될수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행위만으로도 그럼요. 사실은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가 이런 말 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아직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휴대전화 확보도 못하고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소환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 응하지 않고, 오늘도 원래 애당초 알려줬던 시간보다 또 조금 더 늦게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증거인멸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신병 확보하지 않아서 증거인멸되고 있는 상황들, 걱정, 걱정과 우려했던 모습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핵심적인 물증의 휴대폰의 내용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된 내용들 다 증거 인멸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제일 핵심적인 고리가 이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과연 본인 혼자만의 일로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인지 유동규 본부장이 그 역할 을 하기까지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이 있지 않고선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유동기 본부장과의 관계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싹이 모든 일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꼬리 자르기듯한 모습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서 관련된 연결고리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성역 없이 수사라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님. 휴대폰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상식적일까? 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유동규 씨가 한 해명입니다. 술 먹고 죽으려고 던졌다. 2번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하려고 던졌다. 어떤 설명이 더 상식적입니까? 아니 왜 죽어요? 나이도 많지 않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핸드폰을 왜 던집니까? 핸드폰이 이게 비싼 건는 이백만 원도 넘고요, 싼 것도 뭐한 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물론 더싼것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이잖아요. 예. 내 모든 정보가 다그 있기 때문에 이게 날라가 버리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 집니까? 게다가 핸드폰을 바꿔 가지고. 있을 때 바꿔도 이거저 같은 사람은 이게 옮기는 게 번거로운데 만약에 분실해서 없어졌다. 제가 한번 택시에서 잃어버린 적 있었거든요. 예. 아주 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 증거 인멸 행위로 볼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속하고 체포를 해야죠. 왜냐하면 체포 사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뭐그 도망할 우려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도망가봤자 갈데도 없고 제일 중요한 혐의는 증거 인멸의 혐의거든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는데 또 공교롭게도 핸드폰 던져도 저도 이제 좀 깨졌는데 핸드폰 던지다가 저 떨어뜨려가지고 하지만은 기능이 이상이 없거든요. 네. 그니까, 러 구층에서 던졌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거 찾았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볼 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 용인에서 잠실에서 그렇게 그 거리 차이가 났다? 예.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혐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어제 박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 이제... 던지면 누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죠, 의욕이죠.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16년도에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고 치면 휴대전화 없애라. 본인이 2018년 11월달에 아이폰을 본인은 뺏겼어요. 예. 그런데 두 대나, 그런데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 11월에 이재명 지사가 아이폰을 압수를 당했는데 비번을 이제 그 검찰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2월 달에 그 비밀번호를 그제서의 몇달 뒤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까지 봤는데 비밀번호를 뭐 제공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압수수색의 기본이 되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 이야기 자체가. 참 검찰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권 실세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를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여권에서꼭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제대로 그 수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러한 검찰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때. 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야당의 주장에 자꾸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확실히 이 휴대전화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어, 진짜 몇 시간이면 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확보 못했다면 조금 어, 의아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